지금부터 신현준의 과거 연기 속으로 출발해볼까요? 첫 번째 영화 기억에 남는 바로 그 영화입니다. 은행나무 침대. 배우 신현준을 정말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은행나무 침대의 그 명장면, 명대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하게도 천년을 하루가 채 한 여자만을 사랑한 남자가 있어. 하나 올리고 하나 더 놔. 자, 이게 명대사였고요. 형, 완판됐어. 진짜요? 자, 진짜. 네, 매진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황장군, 영원한 기봉이 즐라탄 피노키오. 이번 새 영화에서는 또 어떤 강렬한 별명과 매력을 보여줄지 캐릭터 변신할 때마다 기대되는 그분을 주셨습니다. 철파임에서 신현준 씨의 다양한 매력 완판 보장해드립니다. 철파임 스페셜 신현준의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옆집 형처럼 친근한 이미지, 영화 살수의 강렬한 이미지까지 더해진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배우 신현준 씨,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우리 황성구님이 신현준님을 실제로 봤는데요. 화면보다 잘생기고 화면보다 코도 작아요. 정말이에요. 예, 정말입니다. 지금도 보면 아니 사실 잘생겼고 왜 이렇게 부각이 됐죠? 잘생기진 않았는데. 저보다요. 아, 근데 거기는 마이크가 이렇게 돼 있고 저건 아래서 썼었네요. 이게 조심해야지 또 캡처당해. 네. 이렇게 되면 코랑 또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치 그치. 아니 유정국님이 신현준님을 하면 코도 코지만 속눈썹이 정말 이기적이게 기시더라고요. 예전에 속눈썹 위에 면봉이 4개 올라가시던데 지금도 짱짱하시죠? 네, 짱짱합니다. 지금도 4개 올라가요? 그, 더 올라갈 거예요. 그, 야, 지금 네, 눈썹이 네. 진짜 붙인 것처럼. 근데 다행히 나이가 들어도 이건 빠지지도 않고 예. 아주 예, 캐릭터 있게 잘 눈썹 심지 않았죠? 안 심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 눈썹도 찌라고. 아, 근데 이게 DNA가 강한가 봐요. 아, 진짜. 아니, 여기 애들이 다 이래요. 그, 아, 그렇지. 네, 아, 진짜. 네. 아니, 잘생겼어. 아이, 왜 그래요? 영철 씨는 나이가 이렇게 들수록 점점 더 매력 있고 깊어져. 네. 네, 되게 멋있어요. 이제 50인데? 멋있다니까. 언제쯤 더 멋있어지지? 될까요? 나이 들수록 멋있죠. 왜냐면 다... 항상 노력하니까. 아, 뭐 노력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럼요. 아니 근데 철파임에 진짜 오랜만에 오신 게 2020년이었어요. 기억해요? 1월에 그... 미스터 주 제작자로 그때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잖아요. 제가 여기 나와서 얼마 안 돼서 미스터 주가 네. 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영화 아시아 아카데미 어워즈에서 코미디 부분 대상 받았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완전 여기서 네. 저 라디오하고 되게 좋은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게 근데 네. 0081번님이 네. 육아 탈출하기 위해 아침 일찍 철파임으로 도망 오신 건가요? 혹시 일과 육아 중에 뭐가 더 쉬우세요? 크크크. 이 사람 제 마누라 아니에요? 예, 탈출은 아니고요. 네, 탈출은 아니고. 육아랑 일 중에? 아, 쉬운 거?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연기 영화도 힘들고 육아도 힘들고. 근데 쉽진 않지만 둘 다 너무 행복하죠.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사실 저희 방송에 오셨을 때는 아들 둘 뿐이었어요. 여기 올 근데 그 사이에 귀여운 딸이 또 태어났습니다. 올 때마다 하나씩 나한테서. 아니 완전 딸 바보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딸 바보의 면모가 보이는 목격담이 하나 왔어요. 그렇습니까? 1984번님이 아내랑 아기 옷 매장에 갔는데 마침 저희가 고른 옷이 신현준 씨가 오셔서 사간 거라고 아기 옷을 보여주면서 한바구음을 짓고 행복해 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듣자마자 바로 그 옷 주세요 했어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근데 저 사실 지금도 또 민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웃음이 났는데. 그렇죠. 집에서 민서를 보고 민서 끼안고 아들하고 틀리거든요. 이렇게 싹 안겨. 그리고 제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 자기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거든요. 그리고 차에 타서 민서 사진을 보고 이동해요. 그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강혜진님이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럼 읽어보실래요? 모니터 보세요. 지금 보라 보는데 기름진 아랍 형이랑 영국 할머니. I don't understand what's your point. You are from Arab, I'm from England. Yeah. 아 진짜 그러네. 야 한 모니터에 야 진짜 그러네요. 아 외국 방송 같다. 외국 방송 같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니 근데 또 8404분님은 슈들에서 봤는데 아이들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 새 아이 자랑 좀 해주세요 하셨는데 민준, 예준, 민서. 사실 가장 나랑 많이 닮은 아이는 누구예요? 가장 많이 닮은 아이는 둘째 예준이. 예준이는 아, 그냥 저랑 아예 똑같아요. 똑같고 어렸을 때랑 생긴 것도 성격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엉덩이에 살 없는 것까지 똑같아요. 그게 똑같군요 둘째는. 네, 민준이는 엄마랑 진짜 똑같고 엄마랑 닮았고 근데 성격은 아빠 닮아서 또 민서를 그렇게 챙겨요. 아범 같아 아범. 민서는 아빠랑 엄마랑 딱 중간. 오, 그렇군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항상 이렇게 저한테 고마워해야 한다고. 오빠는 자기 만나서 아이들이 그나마 흐려졌다고. 아내분은 또 좀 진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본인 덕분에 아이들이 셋 다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네, 코도 작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신현준 씨도? 저도 아내한테 흐려진 거 맞아요? 예, 저보다는 흐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눈썹이 다 신기하게 너무 길어요, 애들이.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커 가면서 더 이쁠까요, 그죠? 신기해요. 근데 네. 이제 오늘 사실 오신 게 이번에 주연을 맡은 영화잖아요. 살수. 네네. 살수가 개봉을 하는데 이게 어떤 영화인지 그래도 영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살수는 일단 액션 영화고요. 건강이 안 좋아요? 아니. 양국 할머니한테 말버릇 심해 그래. 아, 잠옷이요? 그 병원복이요. 파자마예요. 파자마 입을 수 있어. 그래서 살 수가. 예예. 예, 좀 언제 개봉하죠? 22일날 개봉합니다. 2월 22일. 오, 네,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5일 남았어요. 멋있게 얘기하면은 혼돈의 세상, 뭐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앞에 놓인 조선 최고의 살 수 인한 역할인데. 네.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사실 나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제가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 대사가 그 있잖아요. 한번 맡은 의뢰는 절대 포기하지 않죠. 네. 그래서 그 이난을 연기했는데 또 나오시는 분이 그때 아이형 나왔지만 이문식 씨, 문식이 형. 그리고 김민경 씨. 네, 김민경 씨. 김민경 씨 얘기하면 개그맨 김민경 예 대장으로 아는데 예 배우 김민경 씨가 민경 장군 아니고 예, 민경 미스 코리아 김민경 씨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랑 같이 부모님 전상도 드라마를 했다. 맞아요, 맞아요. Exactly. 맞아요. 아니 준우님이 예고편을 봤는데 액션이 화려하더라고요. 예. 신현준 씨가 60세 전에 테이큰 같은 영화를 찍고 싶다고 하셨는데 소원 성취하셨네요. 액션 씬 찍으면서 힘들었던 부분 있나요? 네 여러분들도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하고 생각한 대로 항상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좋은 포인트예요 진짜. 네, 하야시 그러니까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인터뷰한 게 SBS 그 아침 뉴스였었거든요. 그래서 앵커분이 제일 하고 싶은 역할이 뭐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연기를 꼭 하고 싶다. 그게 몇 살쯤일까요? 그래서 그래도 저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마흔 아닐까요? 했는데 마흔에 진짜 기봉이 찍었고요. 매버리 기봉이. 기자분들이 진짜 이루셨네요. 이루셨네요. 이제 이루고 싶은 게 뭐예요? 60 전에 꼭 테이큰 같은 거 찍고 싶습니다. 진짜 근데 55회 제가 영화를 찍고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군요. 네. 저는 인생은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말하는 대로 그대로 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시크릿이라는 책의 그 첫 구절을 봐도 맞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과거에 내가 기도하고 상상했던 그 자리다. 상상하고 항상 말하고 행동하고. 근데 또 하나 좀 말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액션 영화를 찍었으니까 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환갑잔치를 현장에서 이런 살수 같은 동방서독인가 무슨 동사서독. 동사서독. 네, 그런 영화를 영화. 네, 환갑 때는 꼭 찍고 싶어요. 와, 또 이루어지기 바라면서. 근데 이것도 혹시 다짐하고 꿈을 꾼 건가요? 이번 영화에서 배드신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다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본이었어요. 예, 예, 대본. 아내분이 보시고 형수님 보시고 뭐 별 말씀 없어요? 지금 아내가 라디오를 듣고 있기 때문에. 아, 듣고 예, 있군요. 예, 별 말이 없던 걸로 가겠습니다. 네. 아, 그 어? 쟀어? 쟀어? 지금 멘트 쟀어? 아, 저 시사회 같이 보고 나서 네. 예, 많이 혼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영화를 봐야 되겠군요. 왜 혼났는지. 아니 근데 0307번님이 혹시 네. 애증의 절친 정준호 씨는 살수 영화를 어떻게 평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살수 역할 맡은 거 듣고 별 말씀 없으셨나요? 아, 이게 재미없는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서로 영화 안 봅니다. 왜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개영화 연기도 걔는 못하고 작품 선택을 못해서 재미 때가리도 없어서 저 안 봐요.
난 형이 놀리는 게 너무 걔는 질투 나서 제가 연기도 잘하고 항상 변신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질투 나서 안 보는 거고 저는 개영아 예, 재미도 없고 아 진짜 미치겠다 너무 아니, 진짜 같아서 돈 내고 구린 영화를 왜 봐요? 아니 그러면 아니, 정준호 씨 죄송해요 제 생각 아니에요 신현준 씨 생각이에요 예, 예, 예. 1127번님 포스트가 엉건진 자체인데 왠지 은행나무 침대에 황장군이 떠올라요 신현준 씨는 코믹 액션 둘 다 잘하는 만능 배우인데 혹시 어떤 장르 연기가 편해요? 아 제가 더 좋아하는 거는 사실 제가 데뷔 때도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역할을 굉장히 좋아해서 사실 이런 역할을 굉장히 좋아하죠. 액션. 그런데 예, 제가 코미디에 항상 도전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 액션을 더 좋아합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 액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다시 했어요. 또 그리고 혹시 센스 있게 살수 이행시 가능하신가요? 살수. 바로 갑니다. 살. 살. 살수 영화 많이 봐주시고 흥행이 돼서 저 진짜 오랫동안 편안하게 살수 있게 좀 해주세요. 수. 예, 수없이 많은 날들 진짜 여러분들께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네. 철판 화이팅. 생각보다 재미 없었는데 예 살수 이행 씨는 근데 정준호 씨 재미 없다고 그러시고 서로 재미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서로 재미 없네요. 아 내가 괜한 얘기해가지고 분위기 더 쳐졌어. 예, 네, 네, 죄송합니다. 내가 취했어? 취했어? 이행 씨를 왜 시켰어요? 아니합니다. 취했어? 아니 안 돼. 취했어? 취했냐고 아침부터. 형 오리지널로 들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검색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초록 검색창 영화 살수 검색하면 관련 내용이 나오잖아요. 극중 조선 제일의 살수이자 신현준 씨가 맡은 역할의 이름은 뭘까요? 두 글자입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는 무료입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 뽑아서 생굴무침에 간장게장 보내드리고요. 두 글자 여러분 이행 씨도 환영하니까 아, 핫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핫산인 줄 아는데 조선 최고의 살수 핫산 아니에요. 예, 핫산 아니에요. 정상은 세트 드리는 미션데이 정답도 쭉쭉 보내주시고요. 4부에서 발표할게요. 4부 더 재밌을 거예요. Stay tuned and don't go anywhere.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찬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새 아이들에게는 다정한 뿜뿜 그리고 영화 살수에서는 멋진 뿜뿜하는 배우 신현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3부 끝에 드린 검색 퀴즈 정답 확인할게요. 살수에서 조선 제일의 살수이자 신현준 씨가 맡은 역할의 이름을 맞히는 문제였는데 정답은 핫산이 아니었고요. 정답이 뭐였죠? 이난입니다. 이난. 네. 정답 한번 쭉 읽어볼게요. 7710번님이 네. 왠지 이쪽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살얼이 났다 수려한 신현준 씨 속눈썹 위에 집 짓고 살얼이 났다 영화 분위기와 어울리시죠? 정답 예. 이난 보내주면서 예. 이난으로 이행시 갑시다 아 이행시 힘들다 0150번님이 정답 이난 이행시 갑니다 이 영화 난 꼭 봐야겠다 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나도 짧고 확 임팩트 있게 그러니까 이인성님은 정답 이난 이순신이 부릅니다 난 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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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난난난서 이거 맞아요? 취했어? 이거 뭐예요? 취했어? 이거 뭐 다시 움직여 봐봐. 어떻게 해요? 정답 이난 이 해봐봐. 이순신이 부릅니다. 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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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없습니다. 아, 재미 없었습니다. 살릴 수가 없어. 어, 이 와중에 핫산 비행기 왔습니다. 이 와중에 핫산 이 와중에 자 8725번님이 정답 핫산이면서 핫 핫도그 산 3분만 돌리세요. 아. 뭐 근데 나 솔직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장르가 있어요. 뭐 개인기 토크 뭐 등등 있잖아요.
2행시 3행시 힘들잖아요. 나는 이런 거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나 특히 개그맨들은 잘해도 본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속상해요. 너무 힘들어. 네. 자, 정답 쭉 보내주신 분들께 생굴무침엔 간장게장 보내드리고요. 자, 그리고 미션데이 퀴즈 정답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션데이 퀴즈 정답은 1번 은행나무 소파 아니고 은행나무 침대였죠. 조수현님이 은행나무 침대요. 그 눈 너무 맞아서 눈사람 되신 장면 생각나네요. 진짜 몇 시간 찍었어요? 굉장히 추울 때. 아, 그때 그 양수리 세트장이 거의 초창기라서 난로 시설, 난방 시설도 없을 때 찍은 거죠. 밑에 그쵸? 바닥에 또 눈이 안 내리니까 다 소금인 거 아시죠? 그거는 예, 소금이고 뭐 이렇게 요즘에는 뭐 이렇게 스프레이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눈을 뿌린 거죠. 아. 근데 너무 추워서. 맞아, 너무 추웠어요. 동상 안 걸렸어요? 아, 발도 너무 시려웠죠. 근데 힘든 건 이게 되게 카리스마 있게 나와야 되는데 눈 속눈썹 위에 눈이 계속 쌓이니까 NG가 많이 났던 생각이 납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8744번님 한번 해보세요. 이거 대사. 고독이 뭔 줄 알아? 그리움이 뭔 줄 알아? 오, 그 대사 아니에요? 에, 어, 그 느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다시? 야, 이거 우리들 고독이 뭔 줄 알아? 그리움이 뭔 줄 알아?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웃음기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1번 야. 은행나무 침대 백상휘님이 네. 은행나무 침대 현준님 속 시원한 웃음소리 출근길 즐겁게 견뎌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하, 자, 이렇게 이분을 포함해서 총 40분 40명에게 일명 정상근 세트 고기 세트 쭉쭉 보내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선곡표 확인해주세요. 와, 진짜 많이 선물 네. 드리시네요. 오늘 또 신현준 씨 온다 그래가지고 와, 네, 너무 창고에 좋으시겠다. 있는 네, 너무 고가 좋으시겠다. 있는 선물 쫙 풀었어요. 고기. 선물 많이 있어요. 고기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보내드릴게요. 그럼 애가 셋입니다. 그럼, 아.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이제 이쯤에서 신현준 씨와 함께 코너 속의 코너 들어가 볼까요? 의뢰받은 일을 포기한 적이 없어. 아, 근데 사실 신현준 씨는 앞에서 우리가 좀 재밌게 예능처럼 하지만 또 전극할 때는 또 그 전극 톤이 딱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살수에서 이난이한 대사였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의 코너스 코너 제목이 신현준에게 의뢰합니다로 정해봤습니다. 철가루들이 의뢰한 궁금증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첫 번째 의뢰입니다. 배윤주님이 저도 신현준 씨처럼 중독이 잘 되는 철가루예요. 마라탕이 한창 유행일 때는 3개월 내내 마라탕만 먹었고요. 크록등 신발은 10년째 신고 있어요. 이제 다른 걸 신고 싶은데 어떻게 벗어나죠? 자, 이게 와, 정말 중독의 대명사이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걸 풀어드려야 되는 그죠? 근데 뭐 중독 많이 되셨죠? 저는 제일 이제 많이 기억하시는 게 이제 금연권. 몇 년째? 8년. 금연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 금연. 아, 이것도 중독이죠. 금연껌 중독이니까. 제가 너무 죄송한 게 현준아 너 괜찮겠죠? 우리 수미 어머니. 현준아 너 어떻게 담배 끊었냐 그래서 어머니 금연껌을 끊었어요. 그래서 야, 그거 나도 줘봐 이래 가지고 이제 드렸어요. 저는 8년 쟤 끊었는데 네. 엄마 지금 10년째 못 끊고 씻고 있어. 야 이놈아 10년째 다 이놈아. 아, 중독은 힘들어요. 그럼 최근에 중독된 건 뭐예요? 아, 제가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요즘에 아디다스에 중독됐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 지금 오늘 이거 아디다땡을 입고 오셨는데 지금 입고 오셨어요. 네, 지금 네. 입고 오셨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도 입고 계신데 이거 본인이 네. 이거 의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의뢰받은 일 포기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중독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준다면 배윤주님께 마라탕 3개월 크록땡 10년째 와, 즐기세요. 그냥 중독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 그냥 즐기세요. 네, 크록땡 예, 겨울에도 신어야 돼요. 영화랑 다르네요. 영화는 네. 의뢰받으면 다 해줬는데 해드렸잖아요. 네. 네, 즐기세요 했잖아요. 즐겨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7227번님은 맑은 눈의 귀요미 현주님 각시탈과 기봉이 너무 좋아했어요. 네. 혹시 철파엠 같이 듣자는 멘트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웅 기대돼 하셨는데 네. 이거는 뭐 저희 청취자분 철가루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짧게 멘트를 준비했는데 네. 그게 이제 철파엠을 들어주세요. 김영철의 파이팸을 들어주세요. 홍보 멘트거든요.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일단 금연 껌보다 끊기 힘든 김영철의 파워 FM 아침 7시엔 철파엠 우리 모두 중독됩시다. 요 느낌이에요. 네. 가면 되죠. 으흠. 안녕하세요. 배우 신현준입니다. 금연 껌보다 끊기 힘든 김영철의 파워 FM 아침 7시엔 철파엠 우리 모두 중독돼 보아요.
아, 그리고 여기까지 했는데 사실 김시동님이 아이고 문자 지금 왔는데 웃음 소리만 알람 소리로 하고 싶어요. 그 멘트 하실 때 같이 부탁드렸는데. 그럼 이거 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알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레디 네. 액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신현철입니다. 금융권보다 끈기 있는 김영철의 파워 FM. 아침 7시에는 철판 우리 모두 중독됩시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매주 7시 반에 우리가 로고 속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사람 나눠서 예. 송승헌 씨 가는 것도 있고 그건 8시에 하고 뭐 황수경 씨 있고 황수경 씨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다니 미치지 않았어? 1, 2, 3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 이거 너무 대박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어쨌든 근데 이거 아까 그 이분이 뭐였죠? 아 철파이 멘트 이거는 미션 성공했다 이제. 아 그럼 이쯤에서 신현준 씨가 듣고 싶은 노래 추천곡 한 곡 듣고 올게요. 어떤 노래를 추천하셨어요? 김동률 씨가 부른 출발이라는 노래. 이유가 있나요? 제가 사실 그 여행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여행 유튜브 이름 뭐예요? 호강스입니다. 호강스. 네. 혼자 하는 거야 아니면 정준호 씨랑 같이 하는 거야? 아 걔랑 왜 같이 해요? 아 미안해요. 아 걔랑 하는 거 취했어? 취했어? 마실 수 있어. 예. 네. 자 그러면 김동률 출발 이제 새로 시작하는 너튜브였던 그 느낌을 살려서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럼 가사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네. 노래 듣는 동안 신현준 씨에게 의뢰하고 싶은 문자들 있잖아요. 싹 다 들어주니까 우리 중독증이 오빠에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배운 그램으로 아이고 이제 그 느낌 이상했다. 중독증이 오빠는 뭐야? 취했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번지킨 카메라 너튜브 호강수도 새로운 출발이고 그리고 또 살수도 출발이죠 그죠? 그렇죠. 아 출발 김동률 노래 듣고 왔습니다. 8시 43분 26초 지나가고 있는데 시간 너무 빨리 간다. 문상민 님이 네. 문자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큰일이다. 살수보러 가서 웃음 터지는 거 아닌가 몰라. 아 근데 살수 초반에 초반에 약간 코미디가 많아요. 응. 아니, 저가 나오는데 당연히 코미디가 있어야죠. 근데 이제 약간 또 중반에 갈수록 또 진진가요? 너무 완전 왕근지죠. 야, 근데 너무 또 그거 아닌가요? 어떤 거요? 이 영화 알려주는 거 뭐라 그러죠? 아, 저 스포? 스포 아니에요? 아니요. 뭐 이 정도는? 네, 아, 이 정도 괜찮습니다. 네. 이런 문자가 왔어요. 네. 4567번님 혹시 전원주 씨 나왔어요? 그. 나야 원주 전원주하고 해보세요. 나 그걸 한 번도 못 들어봐가지고. 나야 원주 전원주하고 하 웃어보세요. 나야 원주 전원주. 시키는 거 다 해. 아 제가 선생님을 한번 만나뵀어요. 네. 아 근데 웃음 소리가 진짜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닮았어. 아 진짜 유쾌한 형이에요. 자 그럼 또 계속해서 코너 속의 코너 이어갈 텐데 아니 8982번님이 지금 대학교 방송연예과 교수님이시잖아요. 벌써 13년 차. 네. 학생들 사이에서 신 교수님 인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헐리우드를 꿈꾸는 김영철 천업대에게 감정 연기 포인트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여러분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제 헐리우드 진출을 또 이렇게 바라고 있네요. 아 진짜 영철 씨는 헐리우드 갈 것 같아. 그래요? 진짜 느낌 있어. 항상 노력하면 이뤄내잖아. 네. 끝을 보잖아. 그렇군요. 아,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어. 취했어. 그러면 혹시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유명한 분이 있나요? 뭐 여러분들 뭐 많이 아는 유튜버들 뭐 보물섬이라든지 그리고 돌잼 그리고 무슨 비인데 더블비 뭐 많죠. 그리고 김승혜 그리고 뭐 요즘에 최근에는 무슨 엄마 있던데 서준 엄마 많아요. 그러면 감정이 가득 담겼던 그 황장군의 명대사를 해주시면 저도 한번 따라해 볼 수 있을까요? 아 좋습니다. 이게 연기 포인트가 있나요 일단? 아 이게 대사가 진짜 멋있는 건데 천년을 하루같이 한 여자만을 사랑한 남자가 있어요. 근데 감정 잡고 한번 해볼게요. 미련하게도 천년을 하루같이 한 여자만을 사랑한 남자가 있어. 뭐 요렇게 이게 황장관이 미단 공주에게 고백하는 장면이죠. 음악이 깔리니까 너무 좋다. 저도 해볼까요? 네. 너 이빨 뭐야? 이빨 뭐야? 갑자기 야 연기하는데 취했어? 야 이빨 뭐야? 아 근데 여러분 실패했어요. 야, 이빨, 취하에서 야.
이게 치아, 야 치아가 이게 야, 어떻게 이게 위아래 위아 야 위아래 치아 진짜 치아 미련하게도 천년을 하루같이 한 여자만을 사랑한 남자가 있어 아, 진짜. 아, 제가 진짜 딱 하려고 했는데 형을 딱 보는데 웃음이 실룩실룩거리면서 치아를 그저 잇몸이라. 야, 어떻게 근데 연기가 너는 입으로부터 시작을 하냐? 어, 어떡하지. 와, 대박이다. 일단 홀리우드고 뭐고 일단 그 치아에 대한 걸 잠깐 생각해 보는 걸로. 네, 진짜 생각해 보는 걸로. 보통 사람들이 관객분들이 배우들 눈을 보는데 이빨을 보겠어요. 치아를 딱 보이게 되죠. 아, 너무 웃기다. 아, 그치, 보통 눈, 코, 요 윗부분을 보는데. 아, 나 이거 캡처해서 가져가야지. 노영은님이 출근길 진짜 웃겨 미친다. 그 이거 좀 출근길 왜 이렇게 됐죠? 우리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어때? 지금도 즉석으로 사인이 갑자기 왔는데 한동근님이 제가 거짓말을 하면 눈을 깜빡거리고 콧구멍을 벌렁거리는데요. 네. 신현준 씨처럼 포커페이스 유지하는 비법 알 수 있을까요? 어, 거짓말을 하면 눈을 깜빡거리고 콧구멍을 벌렁거린다고요? 네. 어, 이걸 어떻게 해? 근데 연기잖아요. 사실 연기도 어떻게 보면 저 신현준 씨 이거 아니에요? 네. 아까 큐 하니까 음악 나오니까 미련하게도 이렇게 하잖아요. 야, 근데 이런 거 사실 저도 이거를 어떻게 그냥 이거는 뭐 고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 네. 거짓말 안 하면 되죠. 저. 그렇죠 그렇죠. 네. 정준호도 계속 코 만지거든요 걔는. 거짓말하면 코를 계속 만져. 진짜. 그래가지고 진짜 무슨 1시간 2시간짜리 녹화 같은 거 하잖아. 코가 헐어. 하도 거짓말 많이 계속 만져 코. 아, 걔 특징이에요. 역시 한동훈 씨 감사합니다. 우리의 돌파구가 정준호 씨가 있었죠. 제 정준호도 그래요. 코 만져요 걔도. 그러면 이거 잠깐만 바로 이거 해볼게요. 0331번님이 만약 단 하루 네. 정준호 씨와 몸이 바뀐다면 어떻게 행동하실지 궁금합니다라고 이거 지금 청취자가 준 질문이에요. 저는 바로 제 잘 아는 성형외과 제 후배가 있거든요. 가서 입을 꼬매겠어요. 말이 너무 입을 꼬매겠어. 아, 그 정도 말이 많아서. 정준호 씨가 말이 많아요? 박찬호 씨가 말이 많을까요? 정준호 씨가 더 많죠. 그럼 저는 비교도 안 되네요. 예. 네. 셋이 모이면 정준호 씨 저 제주도 공항에서 만났거든요. 아니 제주도 오셨어요. 근데 자기 제주도 온 이유를 한 6분간 설명하시고 그리고 가세요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 제주도에 맞는 거 아실까요? 되게 있는 척하죠. 없어. 되게 그리고 뭐 주변에서 뭐 정 회장님 이렇게 부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정 회장님 다음에 철판에 나오셔야 되겠어요. 정 회장님 버전의 또 신현주 씨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죠. 좋은 얘기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좋은 얘기 나온 김에 0488번님은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고 건강식품도 엄청 많이 챙겨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40대 후반이 되니까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고민이에요. 혹시 꾸준히 먹었더니 효과를 보셨거나 특별히 추천하고픈 건강식품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침에 미온수를 드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거거든요. 미온수.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 때 자기 전에 물을 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도가 자기 체온하고 가장 많이 맞아요. 그럼 그걸 드시면 돼요. 그게 체온하고 가장 많이 맞는 저도 거예요. 건강 프로에서 너무 찬물 먹지 말라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찬물을 먹으면 애가 갑자기 힘들어져서 오히려 피곤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온수를 드시고 종합 영양제는 식후에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종합 영양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오메가 3 뭐 한꺼번에 다 있는 거. 다 있는 걸로. 그리고 뭐 여기 나왔으니까 꼭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 홍보하는 강황 제품 드셔도 되고요. 강황. 아, 걔는 정말 괜찮아. 강황이 그거 아니에요? 그 우리 칼에도 들어 노란 그 그렇죠. 강황과. 강황이 좋은 게 아니라 강황 안에 들어 있는 이제 커큐민이 좋은 건데. 커큐민은 슈퍼푸드 중에 항상 순위가 바뀌거든요. 그렇죠. 커큐민은 항상 있어. 커큐민 성분이 암도 예방하고. 그렇죠. 치매도 예방하고. 항암, 항염이 있으니까. 그렇죠. 강황 가루 안에 있는 커큐민. 강황 가루. 발음 힘드네요. 아, 웃음 장벽 올릴게 낮에 아니면 잘 웃어요 아니면은. 아, 저는 우리 애들도 잘 웃어요. 아, 민준 예준 다 닮았구나. 아닌데 앞에 김영준 씨가 있는데 어떻게 안 웃어요? 저 일을 보고 어떻게 안 웃어? 아니 그 박성준님이 저도 신현주처럼 늦둥이 아들을 봤어요. 나이가 나인지라 아이와 놀 때 체력이 훅훅 떨어지는데요. 체력을 안 쓰면서 놀아줄 방법은?
없어요. 그냥 아기를 안 낳는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저는 요즘 매일 침 맞고 있어요. 민서랑 예준이, 민준이 뭐 안아주느라고. 아 미치겠다. 네. 아, 이준희님이 그러면 권태기 이겨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누뚱이 보는 비결도 알려주시고요. 연애 세포 깨워야 할 철업 얘기도 알려주시고요. 권태기 글쎄요. 저는 그냥 제 아내 되게 좋던데 아직도. 아 네, 되게 좋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같이 이렇게 두 분이서 우연히 그쵸 술 드시는데 저도 혼자 갔는데 세 명이서 같이 마셨는데 같이 놀았잖아요. 우리. 같이 놀았는데 진짜 아내분 우리 형수님이 진짜 재밌고 센스 있으시고 예 네. 같이 놀아가지고 반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네, 그 나이에 우리 셋이 내려가가지고 나이트 갔었잖아요. 그렇죠. 신나게 놀았죠. 쏴. 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진짜. 아, 오늘 소개 쭉 된 분들 추첨 통해서 콤부차 젤리 세트 보내드리고요. 일단 광고도 볼게요. 최연아님이 아 오늘 너무 웃겨요. 크크크크 신현준 팬클럽 찾아보고 있는데 가입할 수 있나요? 팬클럽 예. 어 일본에만 있어요. 아. 관리 못해서 한국은 없어졌어. 에 일본을 하셔서 일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가입 오네가이시마스. 좀 만들어주세요. 박선희님이 그래 만들어주세요. 최연아님이 국내 거. 박선희님이 혹시 라디오 DJ 욕심 없어요? 입담 좋아서 완전 잘하실 거 같은데. 아유 훌륭하신 분들 많아가지고. 그래요. 네, 7746권님이 네. 와 오늘 대박이에요. 두 분 따라 웃어서 저도 덩달아 행복해요. 유유유 신현준 씨 너무 좋아요. 영화 꼭 볼게요. 네, 살수 대박. 봐주세요. 네. 진짜 영화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 진짜. 야 신현준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정말 잘 아 나 근데 그거 한 번만 더 해줘요. 뭐요? 저기 음악 한 번만 더 깔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깔면서 할까요? 천년을 하루 같이 그거 한 번만 더 해줘요. 영철 씨. 웃으면 안 되는데요. 아니 보이는 라디오니까. 웃으면 안 돼. 일어나게도 끝 인사해야 됩니다. 끝 인사하시죠. 살수 대박나시고 오늘 하루 오픈업 취했어. 오늘 오픈업 오픈업 지칠 때는 채라 영철이랑 현준이나 이제 에러 에러 에러